저는 그 장애인분들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부분들, 특히나 의사소통을 단순히 아, 이분이 말을 못하셔, 글을 못 읽어, 그러니까 이거를 고쳐야 돼, 치료해야 돼라고 하는 거는 지양하는 입장이거든요. 그래서 의사소통의 권리라는 맥락 안에서는 이동권이라고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이동권도 저희가 이동을 뭐 걷기 힘드신 분들한테 일어나서 걸어, 뭐 너가 치료를 받아 좀더잘 벌어야 돼 이야기하지 않고 그분들이 휠체어를 타시고 조금 더 쉽게끔 하기 위해서 경사로를 만들고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것처럼 그런 걸 저희가 물리적 이동권을 확보를 해주고 물리적 접근권을 만드는 거랑 동일하게 의사소통도 권리란 측면으로 들어가면 이분들의 어떤 읽기 능력을 향상을 시킨다던가 뭐 말을 못하시는 분 말을 하게끔 하던가 그런 게 아니라 경사분들은 그대로 계시고 그분들의 접근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좀 바꾸고 형태를 바꾸고 방법을 바꾸고 하는 경사로 놓는 작업과 동일한 게 의사소통 권리를 접근적으로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2018년, 19년부터 다른 연구들을 통해서 이야기심 제작 가이드를 보고 개발을 하고 하는 작업들이 계속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성관이 연구에도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회의원 강한솔입니다. 저는 오늘 제가 작년에 발의한 광산구 가족돌봄 청년, 청소년 지원 조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네, 이 조례는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가족을 도맡아 돌봄하면서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의 생활 안정 그리고 복지 지원을 위해서 작년에 발의를 했는데요. 현재 이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약 10%에 불과합니다. 현재 가족돌봄 청년들은 평균 46개월 그리고 주 21시간을 돌봄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이 문제는 생계비, 의료비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본인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. 한 사람의 청소년과 청년도 포기하지 않도록요.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가족들을 위한 가사 서비스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, 그리고 취업 지원을 위해 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원을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. 가족 돌봄 청년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있습니다.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. 나의 이 불행한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은 내 가족의 죽음인데, 나는 이 가족의 죽음을 바래야 하는 걸까? 이 가족이 죽으면 난 정말 행복할까? 돌봄을 받아야 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과 청년이 돌봄을 하면서 이런 고민까지 하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한 사회가 아닌 것 싶습니다. 우리가 적어도 이 청소년들이 그런 고민은 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. 가족의 돌봄의 역할을 개인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